고급출동, 고급출동. 고급출동, 코로나 의심 환자 고급출동 있습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 고급출동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 소방 조직에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만에 하나 이제 감염이 됐을 때 어떤 격리 조치라든가 이제 그런 게 많이 걱정은 됐었습니다. 보호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신 다 싸고 뭐 벗은 다 착용하고 이제 안경까지. 2시간, 3시간 걸릴 때가 있어요. 중간에 휴게실은 내리지 못하잖아요. 대소변이 만약 급하게 발생했을 경우 이제 그것까지 대비해서 기저귀를 차고 갈 때는 걱정이 됐지만 그 이제 돌아올 때 이제 차에 이제 앉으니까 정말 좀 마음이 편하면서 마음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아내가 조금 놀래더라고요. 전담 구급대를 맞는다고 하니까 괜찮다. 우리 잘 절차 지침 대로 잘 하고 있으니까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고. 와이프가 2월 달에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잘 방어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안심시키고 계속 구급차를 탔습니다. 또 아이나 와이프를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즘엔 산후조리원에서 그걸 보면서 아이 얼굴을 그렇게 익혔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게 보호복을 다 입고 소독을 하고 환기를 한다고 해도 조용해질 때까지 그냥 다른 데서 살자 해가지고. 확진자나 의사자, 검체 이송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 구급차이다 보니까 사전 감염 차단에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대 점검을 할 때도 소독이랑 환기 다 철저하게 하고 이송 후에도 구급차 내부, 외부 이제 서로 감염 보호복도 폐기 잘 해가지고 감염 차단에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죄송해하다고 하면서 타시고 되게 스스로도 뭔가 눈치를 많이 보시는 걸 보니까 저희 구급대가 환자를 만나는 그 접촉하는 시간 동안에는 더욱더 잘해드리고 더욱더 친절하게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소방관은 모두가 대피할 때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국가 재난 사태에 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 수호라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도 달려가겠습니다. 소방관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선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국가의 손입니다.